제가 오늘도 이제 뭐 비트 얘기 한번 해볼 텐데 10비트? 10개나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지? 몰빵하신 건 아니죠? 아, 우리 빈누나 안녕 하세요. 산성이 안녕. 10비트 돈 많네. 돈 많으신 분이네. 시드 절반? 우선은 제가 형님들한테 비트코인 이 자리가 있죠, 지금. 예.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제 제가 힘이 없어서 상승형 패턴 나오고 이런 패턴 나오면 매수해보고 하방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하방 가능성이 더 있다. 올라온 힘이 너무 없어서 하방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와 지금 이 자리가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시드도 제가 20%도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분만 하지만 손절 라인 꼭 잡고 대응해보자 라고 이제서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또한 하방이 가능성을 더 높다라고까지 말씀드려서 대응은 아직 하지 말고 그리고 추세가 좀 바뀌면 혹여나라도 얘가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 나오고 하방으로 또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맞았죠. 예, 맞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시황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아직도 나머지 시드를 형님들한테 크게 매수 자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또한. 지금은 이제 비트 상태가 거래량이랑 뭐 이런 거 체크를 해봐도 여기서 요만큼의 내려온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하면서 하락은 크게 하진 않았죠.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힘이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줄다. 하락의 힘이 어느 정도 좀 줄었다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서 또 방심은 또 금물이에요. 방심은 금물인데 최소 지금 이 저점 라인까지 얘가 지금 뚫고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온 상태였죠.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는데 지금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다시 추세의 변곡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저항을 맞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를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매물대라는 기준을 많이 알고 계시죠? 매물대. 그러면 매물대는 항상 변경됩니다. 변경이 돼요. 처음에는 뭐 전고가 여기였다가 그다음 뭐 전고가 여기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많이 되죠. 그건 추세가 하방으로 많이 내려갔을 때 변경 사항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을 안 바꾸고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 얘에 대한 변경 추세 매물대는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이 횡보를 많이 했던 자리, 요 자리가 다시 매물대로 바뀐 거죠. 저항으로 바뀐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꼬리 달고 지금 눌리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올라간다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무당이가 형님들한테 제일 잘하는 거 시황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제일 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 패턴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변곡을 많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변곡점.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무당이가 그냥 뛰어난 것뿐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형님들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하방이지만 이제 변곡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쵸? 변곡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수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아, 송이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여긴데, 그쵸? 매물대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 얘가 매물대를 빠르게 안착을 하는 게 좋겠죠. 안착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상황하고 지금 현재 얘가 만들고 있는 패턴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다음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을 했고, 회복한 자리에서 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어제 무대가 말했는데, 지금 한 파동을 더 하락을 하면서 이런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빠르게 이 매물대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돼요. 얘는 이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야 이 자리에서 변곡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높다요, 이제는.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방이 맞고요. 변곡을 찾으려면 매물대에 얘가 부유부유하는 걸 보셔야 돼요. 부딪히고 있는 걸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는 저점이 깨졌지만 다시 변곡을 잡으려면 이 자리를 회복을 해서, 그리고 나서 2평 수렴하고 캔들이 안착한 후 올라가는 패턴, 이런 자리에서 뭐 여기서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런 패턴이 나오면 손절가 잡고 진입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